그냥 가셔야겠습니다. 아, 잠깐요. 우리 영희요. 우리 영희 데리러 왔어요. 영희 내 자식 영희 데리러 왔다는데요. 영희 놓고 가라 그래. 어린 아이들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고. 그냥 가라 그래. 용희만 데려가게 해주세요. 용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. 아, 내 새끼 내놔요. 승모님. 어디서 지내시는 거예요? 인국이 옥탑방에서요. 거기도 어젯밤에 사정 행사가 좀 못 가고 지하도에서 잤어요. 박스도 없고요. 얼마나 추웠다고요. 너무 깜깜해가지고 무섭기도 하고. 그런데 용희를 데려가서 어쩌시게요? 아니 그러니까요. 그 용희도 키우고 그래야 되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숙모님이 할아버지한테 말씀 좀 잘 해주세요. 예? 말씀을 잘 드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. 용희 데려가시려거든 집부터 구하시고 먹여 살릴 수 있을 때 그때 데리고 가세요. 지금은 감당 못하세요. 그럼 우리 숙모님네 아파트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? 염순이 혼자 살기엔 너무 넓잖아요. 아, 그럼 되겠다. 집에 돈 있잖아요. 네? 내가요? 결혼하기 전 살던 집 처분했잖아요. 그 돈 있지 않아요? 야, 너 돈 있었어? 근데 왜 말 안 했어? 아, 없어. 다 까먹고 없어.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방이라도 얻어서 들어가세요. 그런 식으로 배회하시면 사실 수는 없잖아요. 빨리 자리 잡고 이제 일도 시작하셔야죠. 세 사람이 합심해서 벌면 충분히 벌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카드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? 저희 진짜 돈 없어요. 지금은 주고 싶어도 못 줘요. 남의 돈 받을 생각 마시고 스스로 일어나 보세요. 조카님도요. 아, 승모님. 너 꼽을 쳐둔 돈 있으면 좀 내놔봐. 없어. 진짜? 아, 진짜. 아, 그러면 집 한 돈 다 어땠어? 너 결혼할 때 해온 것도 별로 없잖아. 빚도 갚고 옷도 좀 사고 수경이 필요한 것도 좀 사주고. 아, 그리고 결혼할 때 돈 은근 들었어.